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은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검찰의 국회 급박은 이 내란 시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시도 행위. 자, 그러자 검찰들이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게 이재명의 독재자적인 발언이다. 자, 독재자와 다름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수사를 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자신을 거역하는 내란 행위로 치부하는 것. 자, 이것은 그야말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전복할 목적인데, 자, 그런 폭동적인 상황인데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왜 내란이라고 하나. 자, 이재명 전 대표가 자신을 국가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한 고위 당국자의 말을 들어서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서울시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검찰이 정치권의 수사가 내란이다. 자, 이렇게 이재명이 마구 공격하는 데 대해서 지금 검찰 당국자, 검찰의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서 자, 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와 더불어서 지금 민주당 총공세가 이어지는 것을 결국 이화영의 불법 대보 선금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에 자, 이재명이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다. 자, 그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도 곧 사법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이 사건, 그 중에 위정교사가 올 가을에 1심 판결이 나는데, 자, 법조계에서는 법정 구속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전 대표가 자신의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협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에 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이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 검찰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도권의 한 검사장도 국민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준 낮은 언사에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아주 수준 낮은 언사.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 이재명이 호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아주 수준 낮은, 지력이 떨어진, 그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는, 자, 뉴스도 제대로 보지 않고, 자, 뉴스에 댓글만 읽고, 그리고 뉴스 김호준 방송 뭐 이런 데만 듣고 있다가 이재명이 선동하면 우 따라다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자, 그렇게 해서 거기가 바로 아주 수준 낮은 정치다. 자, 수준 낮은 언사에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친 표현을 써야 자신의 지지층이 따라주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검찰은 묵묵히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 언론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검찰의 간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검찰 안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했다가 거기가 지금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자, 딴 역풍이 아니라 거기에 뭐 똥을 쐈다 하는데 그게 사실관계 틀리는 것. 자, 그러니까 또 뭐 검사에게 이 검사가 과거에 장시호 씨하고 자, 특별한 무슨 썸씽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카더라. 이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지금은 뭔가 한쪽에 완전히 이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가 없다. 권력이 큰 만큼 책임도 크다. 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서 특정 권력 편을 들고 특정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자기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그러니까 의석수가 많다고 하니까 우리 사회에 대해서 그냥 그 권력 그 자체가 돼가지고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식구 감사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한다.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해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 권력을 활용해 수사하고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재명은 이런 교묘하게 말장난해가지고 말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지금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는, 이게 아주 나쁘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국민들이 쏘가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위임받은 권력으로부터 간접 임명된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과 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혀 책임지기는커녕 헌법상 권한에 의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 급박하는 건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다. 내란 시도. 자, 그러니까 이 검찰 독재, 뭐 검찰 구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일맥상통하고 있다. 내란 시도. 이렇게 하면서 마구 지금 검찰을 악마화하고 공격하고 있다. 자, 이러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죽기 살기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검찰에서 구속될 위기에 처했으니까 이렇게 검찰을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검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검찰 관계자가 바로 이 발언은 독재자와 똑같다. 사실 독재자와 똑같은 거죠. 이 이재명을 아버지다. 자, 이 강민구라는 자가, 자, 지금 최고위원이라는 환자가 이재명 면제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다. 자, 그러니까 이 이재명, 뭐 원내대표도 한 사람, 당대표도 나가니까 뭐 이 김동관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재명 동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전부 다 이재명 하면 고기를 껍껍껍 숙이고 넘어가고, 자, 이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민도가,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됐나? 정말 형편없이, 어이없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를 볼 때 우리 국민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뭐, 우리 국민들이 지금 OECD 국가고, 뭐, 이 한류가 불고 있고, 뭐 K-POP이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한국 제품이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한국인들은 머리가 텅텅 빈 사람들이라니까. 1년에 책 한 번 읽지 않고, 자, 기사를 갖다 줘도 이 기사에 읽을 줄 모르는, 그러니까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면 거기 왜 심심하냐 이렇게 묻고 있고, 우천시에 어디로 오라니까, 아니 서울시는 있는데 우천시는 또 어디냐 이렇게 묻고 있는 사람들, 어린이가 아닙니다. 어른들입니다. 우천시, 자, 사흘 동안 있으라니까 사흘하고 왜 4일하고 다르냐 이렇게 말하고, 자, 금일에 이런 걸 발표한다니까, 아니 금요일이면 금요일이 왜 금일이냐, 그러니까 이 한자어를 공부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자, 그러니 지금 선종 선둔하는 대로, 자, 이렇게 던져주는 대로 물고 따라가다가 다 함께 폭망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금 검사들이 딱 보니까, 아, 이재명 독재를 하고 있다. 빨리 재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 넣으라는 겁니다. 재판을 빨리 하라는 것은 빨리 이재명을 잡아 넣으라는 겁니다. 자,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내란이 국가 전복을 하는 건데 왜 수사하는 검찰을 내란이로 하나? 자, 자신을 바로 국가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은 자신을 국가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뭔가 자기 스스로 굉장히 굉장한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일체화 시켜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금 그 뭔가 이 검찰로부터 탄압받고 있고 윤석열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똘똘 뭉쳐서 이번에 검사들에 대한 4명의 탄핵, 얘기 보면 전부 다 엉터리인 것 드러났고, 그래서 검사들은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빨리 하라.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빨라진 것도 지금 법인카드, 이것도 사실상 검사가 욕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사실관계 분명한 겁니다. 법인카드 썼다는 게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끌고 있다가 이제서 수사를 하고 이제서 소환을 한다는 거, 그거 자체부터가 검찰이 욕을 먹을 짓이다. 거기에 바로 이원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원석도 9월 15일날 물러나게 되면, 자, 새로운 검찰총장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사람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후보군에 오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가 와서 검찰을 다시 쫙 모아들게 되면, 검찰 조직이 다시 교합이 되면, 그렇게 해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검찰이 사명이고 대한민국 국가의 사명이 아닐까. 이재명과 문재인 조국 같은, 자,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을 빨리 응징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